강원도 평창에서도 오지로 통하는 깊은 산골짜기 마을. 이곳에 수상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뭔가를 도모하는 듯 급히 향하는 발걸음. 도착한 곳은 어디죠? 웬 식물? 대체 정체가 뭡니까? 예, 저는 43살 차대로입니다. 지금 와사비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름 한번 독특하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그 술에 차 큰데 길로 짜 쓰거든요. 그래서 차는 큰 길로 가라. 그래서 앞으로 큰일 하라고 이름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지금 큰일 하고 계신가요? 큰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네, 저는 43세 농부 김현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귀농한 지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와이프하고 아들 하나 8살이 된 저는 지금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죠. 저는 33살 장재영입니다. 농부가 된 지는 약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겠다고 산골짜기로 자진해서 들어왔다는 말씀. 세 남자 사는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눈이 와도 참 많이 오는 곳이죠. 추위가 매서운 이곳에 3년 전 비닐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안에서 뭘 하나 봤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얘는 또 왜 안 되는 걸까요? 응? 여기가 씩 들어와야 되잖아. 두둥기 왜 안 돼? 어제 뭐 건드리고 충전했어? 기계가 탈이 났나 봅니다. 이게 뭔데요? 어디에 쓰이는 건데요? 이제 고소작업대라고 해가지고 높은 데 일할 때 위로 이렇게 쭉 올려져가지고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위에를 심칠 못하니까. 예, 저희한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여보세요, 선생님. 나비 볼트가 내리기가 잠기기 때. 나비 볼트, 네, 잠겼어. 아, 네. 나비. 요즘 거 나갔기라 이래, 나갔을기라 이래. 그래요? 그래, 한번 해보자. 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왠지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 각이 안 나와, 각이 안 나와. 아, 김영구! 네, 아닙니다. 왜 꼭 나라고만 생각합니까? 니야, 난 이 고소작업 때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야, 네가 충전시켰잖아. 네, 아니라고. 그렇지. 그렇지. 어휴, 여기서 전기 맞네. 뭐가 있나. 야, 이 내 눈에는 전선과 기계다. 하하, 야, 이거. 초보 농사꾼의 비애가 느껴지네요. 나만 덥냐? 저도 더워요. 저는 뭐 항상 뭐가 문제죠. 아, 알고 나면 또 쉬운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아야죠. 기계와도 친해져야 하는 게 농사인가 봅니다. 네, 선생님 사진 보셨나요? 혹시 안 눌렸나? 네, 안 눌려 있어요. 원래 설마. 이 빨간색 버튼 하나를 안 눌러서 생긴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경우의 수 네 가지를 다 사용을 하자. 자, 둘 다 누릅시다. 둘 다 눌러 있어? 둘 다 올려. 둘 다 올려. 오, 켰어. 오, 켰어.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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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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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해. 통화 중이시군. 아, 이거 참.
우리가 이렇게 멍청한 걸 또 보여줘버렸구만. 내가 고장낸 게 아니네. 네가 뭔가 눌렀어. 왜 그걸 또 나라고. 너야. 뭐예요? 형구가 또 뭐 하신 거예요? 형구가 했어, 형구가. 형구가 또 뭐 하신 거예요? 형구가 또 뭐 하신 거예요? 형구가 충전한다고 뭐 건드렸어? 네, 아닙니다. 님이다, 아이. 하루하루가 사건 사고의 연속이라는 세 남자의 농사일. 저기 되겠어? 이들이 키우는 작물도 특이합니다. 흔히 와사비라 불리는 고추냉이를 키웁니다. 울릉도 자생 고추냉이와는 다른 종이죠. 사실 일반 비닐하우스로 치면 되게 조그마한 곳이에요. 한 60평 정도 되는 곳인데 넓어 보이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다단으로 해가지고 위에는 지금 한 3개월 반 정도 된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건 2개월 정도 된 거고 얘네들은 8개월 정도 된 겁니다. 저희는 지금 환경 제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와사비를 키우고 있거든요. 난방도 하고요, 냉방도 하고요, 뭐 이산화탄소도 맞춰주고 저희한테 맞게 형광등도 써보고요, 식물 전용 LED도 써보고요,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정말 많은 광원을 지금 이용해서 실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는요. 고추냉이는 한국의 자연 환경에서 키우기 쉽지 않은 특용 작물인데요. 와사비를 키운다라는 게 일본에서도 되게 힘들다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사실 되게 청개구리 같아요. 다들 안 된다고 한다라는 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걸 딱 느낀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제가 도전해 볼 게 아닌가. 강한 승부욕으로 고추냉이 농사를 시작한 차대로 씨. 저온 작물인 고추냉이 재배에 적합한 곳을 찾다 보니 춥디 추운 이곳 평창에 자리 잡게 됐답니다. 함께 살 집은 차대로 씨가 직접 설계했는데요. 택배도 안 되는 외진 집. 남자 셋만 살아서 삭막할 줄 알았는데 예쁜 고양이까지 같이 사네요. 그런데 여긴 집이 아니라 사무실 같은데요?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우선은 사무실 겸 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집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일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집에다가 사무실을 넣자. 그리고 저희는 처음부터 한 3명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 3개를 만들었고 또 창고를 2개를 넣었고요. 제가 되게 그 신기한 거 봤어요. 어떤 거요? 화장실에 수건거리가 3개더라고요. 이것도 거리 두기 차원인가요? 저희 또 프라이버시 이런 거. 도시인들의 프라이버시. 그래서 수건거리는 각자 하나씩. 당연히 첫 번째 게 제 건 거고요. 그다음에 김영구 이상 거고 장재영이 거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샤워 부스에서 가까운 순입니다. 이렇게. 저는 손만 대면 가져올 수 있는 거. 땀법순이군요. 예, 그렇죠. 고추냉이를 위해 털을 잡은 평창 산골짝은 막상 살아보니 겨울 나기가 여간 혹독한 게 아니랍니다. 눈 쓰자, 눈. 다니는 길만 해, 다니는 길만. 이거 어차피 다 딱 그 정도 지금 만든 거네. 그 정도가 딱 맞아. 다니는 길 정도만. 치우면 또 내리고 내리면 여관에서 녹지 않는 평창의 눈.
니네들이 밟아서 주는 거 아니야? 응? 태어난 지 얼마 된 거예요? 지금 이제 6주 돼가요, 6주. 태어날 때 요만했는데, 어우. 안녕해, 안녕. 안녕. 꼬무리가 이름이에요? 아니요, 얘네 이름, 사실 이름도 안 붙였어요. 입양 보내야 돼서. 제 이름이 흥원이, 원, 그리고 얘가 흥투. 다시 한번 못생기게 한번만 할까? 이렇게? 그리고 고양이가 흥스. 흥스리 그러면 이상하니까. 동물들의 집사이자 농부로 세 남자들은 산골짜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이곳은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깊은 굴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집을 에워싸죠. 다음 날 아침 트럭 배터리가 안녕한지 제일 궁금합니다. 이거 어제 내린 눈은 녹지 않은 채 그대로. 차대로 씨와 세 남자는 눈부터 걷어내 봅니다. 이제 확인의 순간. 과연 시동이 걸릴 것인가? 아, 축하합니다. 아, 효과가 있네요. 그러게요. 안 걸리면은 좀 그러면 이제 저희 대표님처럼 나가야죠. 하루 일과를 그냥 멈추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는 멈추는 게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아이고. 오늘도 힘차게 농부의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많이 왔어. 나 진짜 평생 본 눈보다 여기 평창 와서 본 눈이 훨씬 많아. 평생 본 눈보다. 근데 녹지도 않아 이거. 눈이 녹아줬으면 좋겠어 그냥. 다 녹았다고 했더니 또 평창의 털을 잡은 지 3년. 그 시간 동안 이들은 많은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집 뒤에 마련한 실험동에서 고추냉이를 실험 재배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곳에 따로 재배하우스도 마련했죠. 수확용 고추냉이는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키워냅니다. 그런데 저건 딸기 아닌가요? 왜 여기에 딸기가 있죠? 사실 와사비를 키우는데 1년 정도 걸려요. 그동안 저희는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딸기는 심으면 2개월 반부터 이제 돈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생활비를 벌어주는 애들. 그리고 농가 수익은 와사비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딸기와 고추냉이는 자라는 환경과 온도가 비슷해 상단 하단으로 나눠 함께 재배하는 게 가능합니다. 고추냉이는 잎도 쌈 채소로 먹지만 주 생산물은 뿌리 줄기, 근경 부분입니다. 이걸 굵게 키워내는 게 어렵다네요. 야, 굵기는 꽤 된다. 너무 시한데? 분홀 뗄까 떼고.
하고. 보통 사람들이 다 와사비 하면은 뿌리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뿌리예요. 이쪽이 다 뿌린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경인 거예요. 한 요만한 거거든요. 지금요. 여기를 갈아 먹는 거예요. 아, 되게 밑에 있네요. 예, 뿌리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인 거예요. 제가 즐겨 먹는 고추냉이가 이렇게 생겼군요. 보시면 이제 근경이 보이시죠? 이제 보이기 시작할걸요?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나미 볼펜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요. 야, 이게 근경이구나. 다들 안 된다고 했던 근경이 이거구나라고 생각했죠.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3년. 그러니까 서울에서 12만 주를 죽였던 거죠. 그것도 가정집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이렇게 드로퍼로 조금씩 제가 막 다 줬거든요. 한 번 키울 때 한 만 주씩 키우는데 만 주에다가 한 두 방울씩 주면 한 4시간씩 가요. 그다음에 집에다가 에어컨을 막 세게 틀어줬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저온성 작물이라 여름에 더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틀어줬고 뭐 한 전기세 한 150만 원씩 나오고. 그렇게 집안에서 근경재배 기술을 터득하고 평창으로 온 것이죠. 전 이런 희열이 좀 있는가 보군요. 남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빡! 이런 희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뒷전인 채 오직 고추냉이에만 매달려 이룬 성과물. 와, 기가 막히는구만! 예쁘게. 으아! 진짜 와사비다. 진짜 와사비. 이건 1년 6개월 키운 고추냉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손이 꽤 큰 편이거든요, 손이. 근데 사람이 달라 보입니까? 사이즈가 이만해. 나 이제 우리의 와사비 힘을 알았냐? 맛있겠다. 이게 우리의 와사비의 힘이야. 우리가 가진 힘. 가격은 한우보다 비싸. 1kg에 20만 원을 호가한다는데요. 그 맛이 궁금합니다. 선배. 선배. 오, 달아. 스텝이 안 했는데. 오, 달아. 아, 겨울라서 이게. 아, 눈물 나온다 이제. 내 봐라. 맞다. 뒤에 확 온다 이거. 얘가. 맞다. 코로 숨 쉬어. 코로 숨 쉬어. 코로 숨 쉬어. 진짜 맛도 괜찮다. 달고. 와! 그 뒤에 온다. 이게 희한하게 뒤에 확 와. 오, 어우, 짜릿해. 짜릿하지? 되게 좋아. 눈물은 안 흘리시네요. 지금 원래 와사비는 다 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그 뭐야 분말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화학 제품이 매운 거고요. 보통 이렇게 진짜 생으로 드시면 처음에 달달해요. 그리고 매운 맛이 확 와요. 그리고 끝맛이. 제일 끝맛이 쌉싸름한 맛이 살아나요. 고추냉이를 키우는 초보 농사꾼의 생활도 달고 맵고 쓰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맛으로 채워질까요?